사랑에 빠지는 시간 콜인러브 강사 임다영입니다. 벌써 8회차 채아라입니다. 저번 주에 어땠어요? 그래도 저번 주에 보고 이번 주에 이제 보는 건데 어떠셨어요? 진짜 반대 나중엔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무 느낌도 안 나죠. 근데 멍은 안 들었어요. 멍은 안 들었어요. 여기는 전에 멀어 들었던 멍들. 그래도 아라님 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뭔가 또 상큼하고 좀 더 예뻐지시고 왜 팬츠 때문인가? 왜 그런 거 같지? 남자친구가 생겼나? 왜 이렇게 예쁘시지? 저 사랑에 빠졌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좀 크고요. 매끈하고요. 매끈하다고요? 네. 벌써 매끈한 걸 확인했다고요? 좀 강하고. 강하고 네. 매끈한데 강하다. 쉽지 않은데 그러기가. 저를 좀 올렸다 내렸다 좀 정신없게 하긴 하는데. 와. 중요한 거 절 이쁘게 만들어줘. 누군데요? 그 이름은 폴이에요. 아 뭐야 외국인이야 뭐야? 아 이 폴이요. 아 이 폴이요. 네. 아니 뭐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편견 없는 사람이기 폴. 때문에 전 괜찮아요. 아니 동작이 점점 늘어가니까. 너무 재밌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봉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쓰다듬고 아, 이거 괜히 그 알죠? 버스 잡을 때 흔들린다? 버스 이렇게 잡을 때 구슬 그림으로 잡는 거 아세요? 맞아요. 괜히 괜히 버스 손잡이 잡을 때 구슬 그림으로 잡고 약간 눈앞에 막 아른아른 거 사랑의 증거죠. 저도 폴테스와 사랑에 빠진 지 벌써 몇 년째랍니다. 폴인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남자친구가 저를 때리는 줄 알아요. 멍이 들어가가지고. 저도 좀 그런 줄 아시던데. 그 폴이 조금 애들이 내가 좀 과격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오늘 메인은 아라님이 약간 라운드 숄더에 어깨가 조금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히 풀 수 있고 라운드 숄더 교정을 조금 살짝 해보고 메인 동작을 배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배울 동작이 길진 않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라운드 숄더 교정법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갈게요. 자, 라운드 숄더가 왜 생기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컴퓨터 사무 일할 때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거북목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북목이랑 같이. 맞아요. 그런데 라운드 숄더는 그러면은 등 근육이 늘어지고 가슴 근육이 짧아져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어깨 펴 이러면은 좋지가 않아요. 먼저 가슴 근육 짧아져 있는 가슴 근육을 늘려주고 늘어져 있는 등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피는 거고 자 짧아져 있는 가슴 근육을 그럼 어떻게 늘릴까? 간단해요. 일단 폴! 폴로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폴을 잡!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시면 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 틈이 있으시죠? 어딜 늘려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쇄골 밑에 여기 가슴 근육, 소흉근, 대흉근 여기요. 쪽을 늘려줘야 돼요. 짧아져 있는 근육을 벽 쪽에 팔꿈치를 어깨보다 밑에 말고 어깨보다 살짝 위에나 어깨 라인도 괜찮아요. 벽에다가 팔을 대고 한 발은 앞으로 뻗으셔서 어딜 밀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허리를 꺾는 것보다는 가슴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힘을 툭 풀고 가슴만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와 시원해요 선생님. 가슴만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가슴만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왜 문 있잖아요 집에 문 사이에다가 팔을 두고 문 사이에 팔을 두고 양팔을 같이 밀어줘도 돼요. 중요한 거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힘을 풀고 가슴만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가슴만 앞으로 쭉쭉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집에서 반대쪽 아니면 양쪽 같이 왔다 갔다 10번씩 근데 대부분 하다가 아프시면 이렇게 맞아요. 어깨가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돼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깨에 힘 툭 풀고 팔꿈치는 어깨선상이나 어깨선상보다 위에 두시면서 어깨 힘 툭 풀고 턱 당기고 가슴만 이때 고개 이렇게 숙이지 말고 등이 말리면 안 됩니다. 네. 등이 이렇게 말리시면 안 되고 등은 정확히 피신 상태로 이렇게 그 꺾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등을 그냥 피신 상태로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로 앞으로 왔다 갔다 10번 양쪽 다 해주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집에서 흔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 어깨를 좀 교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소파나 집에 의자 있으시죠? 네. 소파나 의자 있으시면은 요런 데가 딱딱하면 아파요. 여기가 딱딱하면 아프고 좀 폭신폭신해야 되고 아 저희 집에 있는 의자나 소파가 좀 딱딱해요 뭐 나무예요 하시면은 수건 같은 거 좀 깔아주시면 됩니다. 수건을 조금 말아서 한 두 번 세 번 접어서 수건을 깔아놓고 수건을 깔은 상태에서 엉덩이 한 무릎과 엉덩이가 한 90도 되게 팔꿈치는 이렇게 팔을 대시고 네. 팔꿈치 손 이렇게 양손 잡아도 되고 어 저 진짜 양손 잡기도 안 돼요. 저 진짜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 물병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요가 블럭 같은 거 물병 같은 거 하나 쥐시고 하셔도 되고 팔꿈치 끼신 상태에서 엉덩이 90도 고개를 쏙 집어넣어요. 와. 아프시면 다시 풀었다가 내쉬는 숨에 여기서 호흡하시면서 내쉬고 호흡하시면서 내쉬고 이때 팔꿈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내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 돼요. 아라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팔꿈치를 먼저 대시고 양손 깍지 그렇죠. 고개가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끝에다 걸치시면 되고요. 자, 호흡을 내쉬는 숨으로 쭉 가슴을 눌러주세요. 가능한 부분까지만 너무 아프시지 않게 후 내쉬는 숨에 후 그 다음에 폈다가 다시 접으면서 후 한 번 더 폈다가 다시 접으면서 후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가슴 부분을 밑으로 쭉 겨드랑이랑 같이 내려주신다는 고개는 쏙 밑으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맞죠? 다시 아프시면 풀었다가 와우. 풀었다가 다시 후 와. 아프죠? 네. 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유지 숨 다섯 번만 쉬어볼게요. 하나 후 크게 들이마시고 둘 후 크게 들이마시고 셋 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최대한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내쉬는 숨으로 가슴만 밑으로 쭉 그렇죠. 그 다음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수건 같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수건 대신 저희는 요가 밴드 사용할 거고요. 이거 다 풀러볼까요? 다 풀러서 우리 반으로 한번 접고 네. 짧아도 돼요. 수건 길이만큼 한번 더 접게 한번 3분의 이렇게 수건 길이 정도만 평소 잡을 수 있는 수건 길이 정도만 잡아볼게요. 잡고 나서 자 수건 길이 정도 그냥 이게 이렇게 팔꿈치 핀 상태로 돌아가면 좋죠. 근데 와우. 안 되십니다.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게 그럴 수 당연할 수 있고 길게 해도 돼요? 길게 하면 돼요. 길게 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길게 할 수건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몰라요. 길게 없어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뭔가 짧아요. 이게 어깨 핀 상태로 요만큼밖에 안 넘어가요. 가슴이랑 허리를 꺾는 것보다는 어깨 그 상태 그대로 넘겼죠. 넘길 수 있는 최대한 팔꿈치 피고 쭉 피고 넘겼죠. 그 상태에서 등 뒤로 팔을 구부리면서 가져온 다음 팔꿈치는 뒤, 손은 뒤로 팔꿈치는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쭉 피면서 돌아오기. 이거 되게 시원하네요. 그렇죠. 팔을 피고 넘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넘기고 쭉 끌어당겨서 내린 다음 손은 뒤로 팔꿈치는 앞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기 10번 반복하면 좋아요. 갔다가 자 우리 한 5번만 해볼게요. 팔 핀 상태에서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팔꿈치 앞에 손 뒤로 다시 돌아오기 하나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갔다가 팔꿈치만큼 내밀고 손은 뒤로 돌아오기 둘 이때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주의 편안히 펼쳐주시고 셋 두 번 남았어요. 아예 다 내렸다가 천천히 팔꿈치 핀 상태로 갔다가 뒤로 다시 돌아오기 넷 마지막 최대한 핀 상태로 천천히 보냈다가 팔꿈치는 앞에 손은 뒤로 쭉 열어주시고
이제 집에서 흔히들 폼롤러가 있어요. 이걸로 몸을 풀려고 이걸로 하면 뭐 종아리가 얇아지고 운동이 되고 폼롤러가 있는데 대부분 베개나 바디필로로 쓰죠. 정확히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체 이제 풀 때 처음에 폼롤러 이렇게 가로로 눕힐 거고요. 가로로 눕히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목부터 풀게요. 그러면 목부터 풀게요. 목을 갖다 대시면 돼. 이때 등이 살짝 떨어지게, 등 전체가 살짝 떨어지게 가시고 목 여기 뒤통수 있죠? 뒤통수 우리 머리 아플 때 쭈무르는 부위를 꾹꾹 무게중심을 실어서 꾹꾹 양옆으로 10번 왔다 갔다 해볼 거고요. 양옆으로 꾹꾹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날개뼈 쪽 등 쪽에 갖다 대시면서 머리 뒤 손깍지 등은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동그랗게 말아서 등 전체를 롤링 10번 하나 10번 왔다 갔다 하실 거고 둘 그 다음에 롤링을 했죠. 롤링 다 하신 다음에 광배근 여기 광배근 등 근육을 또 한번 풀어줄 거예요. 광배근 그 다음에 뒤에 날개뼈 승모근까지 풀어줄 건데 옆으로 누워서 목 뒤나 머리를 돌려서 귀 옆으로 잡아볼게요. 어떻게? 여기 목 뒤나 귀 옆으로 잡으시고 뒤에 있는 다리로 내 밑에 다리 랍! 엉덩이를 옆으로 떼워서 광배근이 생각보다 길어요. 겨드랑이부터 거의 허리 끝지점까지 있어요. 네. 옆으로 누워서 엉덩이를 떼시면 좋겠지만 너무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를 붙여서 굴릴게요. 엉덩이를 붙여도 못 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뭉쳐있어서 많이 아파요. 생각보다 귀나 목 잡고 엉덩이 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겨드랑이 광배근부터 옆으로 쭉쭉 옆으로 누워서 광배근이 그럼 우둑우둑 하고 걸려요. 이거 10번 왔다 갔다 롤링. 그 다음에 날개뼈를 약간 사선으로 갈 거예요. 왼쪽 날개뼈 전체를 문질러준다 생각하고 날개뼈 한쪽 전체를 문질러준다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등을 말고 양발을 짚은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무게중심 실어서 롤링 한쪽으로 무게중심 쉰 다음에 롤링 10번 가볼 거고 그 다음에 짧아진 가슴 근육도 늘려줘야 돼요. 엎드리고 한 손은 뻗고 약간 사선이나 일자로 두셔도 돼요. 사선으로 두신 상태에서 겨드랑이 앞쪽을 잘 갖다 대고 쇄골 밑에 가슴 근육 잘 갖다 대고 무릎 한쪽 접어서 양발은 한쪽 발은 짚어줘도 돼요. 앞뒤로 왔다 갔다 짧게라도 롤링.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났으면은 다시 가로로 두신 상태에서 머리 뒤 손깍지는 똑같아요. 아까 머리 뒤 손깍지 똑같이 잡고 가슴 앞쪽부터 뒤쪽까지 내 무게중심을 꾹꾹 실어서 왔다 갔다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시켰는지. 오늘 부텍스라는 동작을 배울 건데 어디가 아프냐? 팔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우리가 보통 엘보를 이렇게 걸리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틀어서 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요. 네, 요렇게. 걸고 나서 요렇게 걸릴 거예요. 요렇게 걸릴 거라서 우리가 정확히 접히는 부위가 폴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를 풀었고 네. 일단은 일반 보텍스가 있고 이지 보텍스가 있어요. 일반 보텍스는 상대적으로 초급 기술 중에서도 조금 아프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동작이라 우리는 이지 보텍스로 나갈 거예요. 가슴만 열리면 돼요. 정말 딱 요런 그립이에요. 요 그립으로 갈 거고요.
딱 이 정도만 돼도 될까요? 그럼요. 이 정도만 돼도 가슴을 쭉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지보텍스, 우리가 배울 이지보텍스 보여드릴게요. 네. 클라임 하나 올라가서 구스넥 그립, 팅커벨. 자, 왼손이 위에 있어요. 눈 위치보다 팔꿈치를 높게, 그냥 이렇게 걸리기만 하는 거예요. 높게, 눈 위치보다 팔꿈치가 높게. 그 다음에 왼손으로 당겨서 가슴을 열어주는 보텍스.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이렇게 꼬아보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등 다시 폴드로 왼손, 오른손 해서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많이 풀었어요. 가슴과 어깨를 한번 그립을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네. 타기 전에 오금 한번 껴볼게요. 그렇죠. 오금 한번 끼시고 왼손을 위로, 왼손이 위로가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폴 잡고 있어요. 이 팔꿈치가 눈 위치 정도까지 높게 올라와요. 아니요? 손 펴서 뒤집어서 팔꿈치까지 높게 올라왔어요. 눈 위치까지 높게 올라왔죠? 접고 걸어놔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놓고 자, 왼손, 왼손으로 손깍지. 아, 이렇게? 깍지를 내리면서 열면은, 활짝 열면은 이지보텍스입니다. 다시 풀을 때는 왼손 폴 붙잡고 이지? 그 다음에 돌아오기. 이렇게 잡고요? 그렇죠. 잡고 돌아오기까지. 그립을 미리 체험시켜보고 간 거예요. 이게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부분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냅다 걸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공간이 뜹니다. 폴과 팔 사이에 공간이 뜨면은 내가 말도 안 되는 부위가 지나가게 되면서 더 아파요. 폴과 팔 사이에 공간이 없으려면 미리 눈 위치까지 팔을 걸어서 걸어놓고 네. 놓고 공간이 없게 해놓고 왼손으로 폴을 잡아당겨서 가슴을 여는 거예요. 왼손으로 볼을 잡아당겨서 공간이 생기면 더 아파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어깨 뒤에 뭐 손목 이런 위치가 지나가기 때문에 공간 없이 가야 돼요. 네. 자, 한번 타볼까요? 자, 클라임. 그렇죠. 하나, 자, 왼손. 자, 거기서 구스넥 그립으로 일단 팅커벨 걸고. 그렇죠. 왼손 위로 쭉 뻗어서 오른손 밑으로 잡고 오른손 놔볼게요. 걸고, 더 위로 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잡아 당겨요. 팔깍지 껴서 쭉 왼손. 그렇죠! 다리 한번 꼬아볼게요. 다리, 아니 다리 한번 꼬아볼게요. 아, 이쪽으로요? 그렇죠! 이지보텍스입니다. 왼발등 폴 뒤로. 그 다음에 왼손 폴 잡고 오른손 빨리 빼세요. 너무 잘했어요! 이겁니다. 왜 제가 스트레칭을 계속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돌렸는지. 아, 되네. 되죠. 이게 우와. 굳이 오른쪽으로 다 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열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됩니다. 얘도 아프기 때문에 잘 고통이 네. 분산된다. 그쵸? 고통이 분산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아파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집중이 분산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좋다. 이게 이지보텍스고 사실 일반 보텍스는 앞벅지가 아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도 하기 싫은 동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텍스예요. 하지만 전 강사니까 제가 일반 보텍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얘는 컨택 부위가 물론 이것도 컨택이지만 얘는 앞벅지로 밀어서 가슴을 더 상체 전체를 열어줘요. 아, 이렇게요? 네. 앞벅지로 밀어서 가는 거라서 앞벅지에 하고 나면 멍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기 싫은 동작 중에 하나지만 아라님이 배운 거는 밑에 오금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지만 오른다리가 뒤로 가서 앞벅지가 열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반 보텍스가 더 열기도 어렵고 고통도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동작은 이지보텍스. 이지보텍스. 이거는 보텍스 그립이에요. 네. 보텍스 그립이요. 그리고 일반 보텍스. 저도 정말 하기 싫은 일반 보텍스 딱 한 번. 한 번. 한 번만 보여줄 거예요. 한 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출발. 클라이밍 상태에서 똑같아요. 가는 방법은 왼손 위에 오른손 허벅지 밀면서 일반 보텍스. 훨씬 더 많이 열리죠? 왼손 오른손.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열어. 강사야 참아. 근데 너무 예쁘다. 그쵸? 그 동작이 진짜 예쁜 동작이긴 해요. 되게 보텍스. 활짝 가슴을 활짝 열려서.
대신 약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근육을 봐. 아, 내 광배를 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광배를 봐. 이렇게 되는 거 주의. 그냥 표정은 되게 그래서 편안해야 돼요. 너무 이형 물고 하면은 내가 근육 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하는 게 편안하게 보텍스가 들어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동작 이지보텍스 배워봤고 아라님은 네. 어깨가 안 좋으니까 꼭 집에서 할 수 있는 알려주신 동작 있잖아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자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이 보텍스를 위해 달려온 빌드업 마음에 드셨나요? 대신 폴을 좁게 탔어요 오늘. 이거를 위해서 어깨를 풀고 탔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여기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아프죠. 그리고 여기 너무 약해요 저는. 어깨가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 있는 폼롤러, 수건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고 소파 의자도 괜찮아요. 이거 자주 해주시면서 맞아요. 왔다 갔다 어깨 좀 움직여주시고 하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특히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운동이고요. 아라님도 어깨 피고 다니시고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어깨 피면은 쉐입이 진짜 옷 쉐입부터 달라집니다. 안에서 그런 거니까 모두들 그럼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8회차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저희 인사. 아, 그럼 다 같이 볼빵! 팔 다 뜯겼어. 진짜 아프죠? 아니, 여기 물집 다 지금 터졌어요, 지금 다. 이제 와, 끝났어. 아프다. 이제 쉬다가 다음 주에 해봅시다. 내일 여기 이두 겁나 아플 것 같아. 이두 여기가 아파요. 영광의 상태. 아, 진짜. 한번 보여줘야 돼. 카메라한테.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이거 안 보신다고. 가볼게요.